서울시는 내년까지 역세권의 청년주택 8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비싸면 무슨 소용일까요? 취재 결과 5평 정도 되는 단칸방 청년주택 월세가 7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오는 5월 입주를 앞둔 청년주택입니다. 지하철역 인근인데다 한강 조망도 가능해 지난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자 관심을 끌었습니다. 문제는 만 39세 이하 청년들이 살기엔 너무 비싼 월세. 전용 면적 17제곱미터, 5평 남짓한 원룸 임대료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1만 원입니다. 청년들은 이름만 청년주택이라고 말합니다. 5평 정도인데 그 정도면 진짜 비싼 거라고 생각해요. 노후하거나 뭐 단독주택이거나 하면 좀 더 싼 가격에. 보증금 2천만 원도 뭐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이런 청년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인 것 같아요. 인근 비슷한 규모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비교해도 비싼 편입니다. 1000에 50에서 60 정도 하죠. 비슷해. 1000에 45도 있고. 서울시는 내년까지 역세권에 청년주택 8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주택을 짓는 사람에게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높여주고 사업비도 최대 70억 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지원한 것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부족해요. 최소한의 그 임대료를 보조해주거나 관리비를 보조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논란이 되자 서울시는 청년주택 입주자에게 보증금의 절반, 최대 4,5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